최근 창업주인 김정주 이사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일시적 오너 부재 상태가 된 넥슨의 지주회사 NXC가 조단위 사모펀드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 기업 오너가 지인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김 이사의 가족이 내야 할 상속세는 6조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선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세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고 전 세계 벤처 기업 중에는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김 이사 가족들이 지분 승계보다는 매각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2019년 M&A 시장에 한 차례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던 만큼 당시 인수에 실패한 원매자들을 중심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성사되면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빅딜이 될 것이라며 국내 대형 사모펀드는 물론 글로벌 사모펀드들도 최근 일제히 매각 의사 타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 지분 매각 움직임을 보이면서 삼성 SDS의 주가가 석 달 사이 19% 넘게 빠졌습니다. 오너 일가는 비주력 계열사인 삼성 SDS 주식을 활용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나 속절없이 떨어지는 주가에 애꿎은 소액 주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삼성 SDS 주식 약 300만 주의 블록 딜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블록 딜 주식 소유자를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오너 일가가 삼성 SDS 등의 비주력 계열사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해왔습니다. 특히 삼성 SDS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라 오너 일가가 지분을 팔더라도 경영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회사가 SM과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펼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도 얼라인에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주총에서 얼라인 측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얼라인 파트너스가 제안한 감사 선임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ISS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시장에 무려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들의 권고는 외국인 주주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내 3대 의결권 자문기관 중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ESG연구원 역시 이 감사 선임에 찬성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트래블 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트래블 룰은 코인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일종의 거래 실명제를 말합니다. 자금 세탁 방지가 목적인데 트래블 룰 시스템이 같거나 연동된 거래소들끼리만 코인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0시부터 트래블 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도입이 됐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국적, 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산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 룰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자금 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출시 32 영업일 만에 누적 거래대금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시 이후 10거래일 기준 누적 거래대금이 1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해외 주식에 투자자들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주간거래 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와 애플, 엔비디아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증권은 당초 밤에 거래하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던 주간 거래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투자 패턴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주간 거래가 더 많은 투자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면서 관련 테마주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랩은 그저께 상한가를 찍으며 17만 5,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가를 10년여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장 초반 주가가 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틀째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지만 그 직후에 하락 반전해서 무려 17.52%가 하락한 채 14만 5천 원에 마감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전날 20% 넘게 폭등한 써니전자와 건설업체 까뮤 ESG도 마찬가지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하락세로 마감됐습니다. DB금융투자는 정부 주요 기관의 정책 방향성은 투자 전략 수립의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업 펀더멘털의 긍정적 영향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선거일 이후 임기 시작 전까지는 무늬만 정책 테마주로부터 수익률을 지키는 전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뭐 전쟁과 긴축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좀 반등 국면에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좀 골고루 좀 상승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이제 엔데믹으로 좀 끝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돼서 어느 업종에 대한 그 초점들이 좀 맞춰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OEM 그런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좀 생각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최근 전업종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리오프닝주 중에서 슈퍼사이클이 기대되는 의류주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한세실업, 두 번째는 이제 신성통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이제 OEM 업체이고요. 즉 베트남에 이제 공장을 좀 두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베트남 정부의 방역 완화에 따른 생산 차질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0월에 록다운을 해제를 하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입국 제한도 완화하는 전반적인 그런 그 완화 정책에 힘입어 베트남 가동률이 빠르게 좀 개선이 되면서 공장에 대한 그런 그 원가에 대한 비용 부담들이 좀 빠르게 좀 적어들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뭐 북미 이런 곳에서 소매 의류 재고율이 상당히 좀 역대 좀 최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그런 재고에 대한 그런 재고율이 좀 낮은 측면들이 의류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원활한 재고 비축을 위해서는 단가를 좀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류 의류 단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리오프닝이라고 한다면은 활동성이 가장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옷에 대한 구매력들이 좀 늘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갖고 있는 한세와 뭐 갭 간의 그런 콜라보레이션 및 그런 주요 마트들에 대한 PB들에 대한 그 강세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수혜도 이제 한세실업으로 좀 몰릴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그런 생산품을 좀 서구권에서는 좀 지양을 하고 그거에 따른 반세 수액으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제 동남아 쪽에 공장을 둔 업체들을 좀 서구하는 측면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한세실업으로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신성통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성통상은 국내 SPA 브랜드 및 OEM 이제 전문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유니클로의 대항마라고 불릴 수 있는 탑10, 그 다음에 지오지아, 엔드지,
올젠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OEM 부분은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월마트 등을 주요 고객으로 좀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월마트가 약 한 45%로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신성통상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은 유니클로가 갖고 갔던 그런 SPA 브랜드에 대한 탑10에 대한 MS가 어느 정도까지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느냐, 매출액에 대한 증가율이 얼마나 빠르게 좀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니클로, 자라 등 글로벌 SPA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한 반면에 동사는 오히려 오프라인 확장 정책을 택함으로써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사상 최고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내 토종 SPA 브랜드에 대한 그런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그 선호도들은 더욱더 좀 강화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전국 신고가를 좀 행신하고 있는 그런 높은 박스권에서의 모양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점진적인 매출의 개선과 급속도로 좀 빠른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들이 주가의 힘을 끌 확률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의류 업체 중에서 한세실업과 신성통상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